베트남 남성을 납치해 폭행하고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인과 한국인 등 6명이 구속됐습니다. 도박 빚을 받기 위한 범행이었는데요. 경찰은 우발적 과실이 아닌 의도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흥의 한 해수욕장에서 발가벗은 외국인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일입니다. 숨진 남성은 베트남 국적의 31살 A씨로 일하던 양식장에서 사라진 지 5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A씨를 납치해 폭행하고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베트남인 2명과 한국인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해수욕장으로 도망친 A씨를 쫓아갔는데 바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없어가지고 다 모르니까 서정을 시켜서 찾을 수 없다고 찾아 서정을 하고 찾아서 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이들이 A씨를 물곰과 유사한 형태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량의 모래가 시신의 위장이 아닌 기도와 폐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단순 익사 사건인 경우에 많은 사체를 부검을 하고 있지만 이 변사체처럼 폐와 기도에서 다량의 모래가 검출된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해경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